콩나물 국밥으로 시작하는 여행. 그리고 도비. 이건 마트가 있고요. 시장이 있는데 콩나물 맛있겠다. 손님이 없어. 가방에서 된장밥 꺼내줄까? 바짝 말렸네. 통영의 시장과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르다. 경북통닭 깨복나 보다 떡볶이 한 있고. 아니야,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배민. 걸어다니는 배민. 서울 다방도 있고. 콩. 여기 사이사이 뭐가 많아. 도시락집도 있고. 아, 저 버섯거리가 언제를 엄청 착하고 있어. 버섯을 놔둬. 짜잔. 콩나물 마트. 막걸리 한잔 해야지. 맥주? 캔맥주? 이 뭐야? 그냥 이거 하나. 태백산 생 막걸리인데 춘향 특주래. 호. 맥주 마셔? 이거 약간 레몬 맛 나는 저도에. 그 냉장고에 생수가 있어서 가져다 먹으면 되더라고. 누가 이용객이 그렇게 써놨거든. 아? 만약에 물 사야 되면 내가 그럼 나갔다 올게. 운동삼아. 콜라제로? 이따가 내가 근처에 편의점을 한번 가보려고. 게르마니 먹고 버섯 구워 먹어? 무거워요? 토양고택, 계암 김옥행의 흔손이자 바래미 마을, 의성김씨 입향 조인 8호험 김성구의 넷째 아들 김여병을 11조로 모시고 도도도도.
들어갑시다. 우리가 저기 있는 거지. 맞아. 그 전화를 해야 되지 않나? 몰라. 사람 소리 들리는데? 여기서 그린을 하는 거구나. 그런가 봐. 그러면 여기 근처에 모기 향을 넣어놔야지.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여기 좀 주변 여기 좀 돌아보세요. 예, 돌려보고. 양쪽으로 여기 올라가면 야생 언덕. 아, 네. 예, 조금만 올라가면 마을이 쫙 내려다 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리 한번 들어보시고 저 앞에도 정원이거든요. 네. 앞에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올라가 볼까? 그건데? 응. 어, 이거 봐. CCTV도 있어. 최첨단. 아니, 지금 쉬어 내릴 테니까 받아줘. 아가씨, 이제 그만 내려와야 돼. 아니, 저기 이문용이 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팔을 내려. 이상해, 왜 뒤로 내리려고 그래? 그래? 앞으로 내려. 이거 혼자 어떻게 판 거야? 다쳐 조심해. 다쳐 조심해. 나와 뒤에서. 그네 앵글. 아, 저 이제 널뛰러 가자. 우와. 올라만 가봐. 얘는 타지 말자. 그러면 내가 저기 서 있을 테니까 점프 껑충껑충 해볼래? 근데 그 친구는 여기는 왔었어? 여기서 잤다니까. 딴 데를 가려다가 여기 왔다는 건 아니었고? 응, 여기서. 저리 갔다가.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가냐? 헤이! 헤이! 가능성이 보이지? 안 보여, 아직. 어, 아침 운동 하면 되겠다. 하나. 호. 와, 거기 빨래 말리는 거 너무 예쁘지? 야생화 언덕길. 희화장을 밟고 여기를 다 만드셨나 보네. 와, 저기 앉아있으면 되겠다, 그치? 응, 그러려고 올라왔어. 짜잔. 나는 아마 노비였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안채에서 잘 일이 없었어. 현생에 그 꿈을 이룬 거야. 따줄까? 응. 따면 안 돼. 보는 거야. 밟는 건? 안 돼. 벌써야 벌써. 정말? 어. 와, 나 벌써 처음 봐. 보다. 저쪽 내놓은 거 제가 하려면 얼마나 여기서 많이 해야 될까? 안녕, 내일 또 만나. 고마워, 신신아 보자. 집에 들어가 보자. 입춘대길. 여기가 오늘 우리가 묵을 목이 물린데 간지러. 오. 큰 사랑방. 뚜뚜뚜뚜. 오. 고택은 처음이다, 그치? 응. 에어컨 있고.
수건도 엄청 깨끗해. 한옥 스테이. 아, 되게 예쁜 화장대. 이것 봐. 되게 예쁘다. 와, 도자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진짜 조그만데 진짜 깨끗해. 그게 뭐지? 오, 뒤로 가는. 네. 수건 하나 안에 걸어놓을게. 네. 아주 마음에 드는 광경이구만. 병원에서 먹어. 고맙습니다. 자도. 맛이 있어야 할 텐데. 달달하니? 아, 넣는데? 만 원이나 줬는데. 글쇼. 글쇼. 어, 떨어뜨릴 뻔했어. 안 돼. 안 돼. 뜨거워, 뜨거워. 하지 마. 난 고양이 꼬시고 있을게. 또 아무나 꼬시고 그런 거 아니야? 서울에서 만수가 눈 동그랗게 뜨고 있어. 내가 자를게, 여기다가. 안 된다. 내가 자를 것이다. 봉아, 생 막걸리입니다. 짠. 짠. 오, 이거 맛있어. 타이거, 레몬, 맛있습니다. 라들러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라들러가 뭔데? 서머스비 같은 거라고 생각한대. 서머스비가 뭔데? 애플 사이다 있잖아. 서머스비. 아. 도수나 지금 이제 과실. 소세지. 버섯, 굉장하지? 응. 소세지 한 입 잘 사봐. 하. 얘는 마을 경로당 똥개. 괜찮아, 괜찮아.
아침밥을 하는 냄새가 솔솔 나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 웬 북한강 개따밭 골길 1996년도 범죄 없는 마을 개따밭 골길 제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해저 삼림 자랑스러운 마을. 일로 앉으시지요. 그럼 짜잔. 네, 잘 잤습니다. 만두. 여기 문건빵에서 내가 노비로 살아도 되겠다. 마님, 여기 사과가 진짜 맛있다. 거기는 안동 임천각인가 봐. 봐봐. 응, 맞아. 2층 집이라 그랬어. 뭔가 이게 되게 그릇이 예쁘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좋은데 다니시고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야, 저 산 찍으려면 그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찍고. 그렇지. 바라바라바라. 아니야. 부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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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바라바라바라. 아니야. 그거는 일본 애들 그. 우왕차. 우왕. 우왕. 소백산 국립공원이래. 소백산맥. 다들 이렇게 높은 산에다 어떻게 가래. 하나씩만. 저기 꼬송이가 있다 뒤에. 이건 무슨 나무야? 이름 모를 나무. 이건 누가 쓴 현판이냐? 옛날 사람. 이걸 다 어디서 구해온 거야? 우차. 이거 갖다 드릴게요. 안 되죠? 어디서?
하, 여기 다 은어야. 예쁘다 이거, 그치? 응. 나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 예쁘다고 뭔가,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잘해나, 아니 여기 이게 어디에 맡겼는지 좀 잘했는데? 응. 아르에스트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봐. 언어업체에 맡겼네. 바다다. 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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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롱. 카페키 사주기로 했잖아. 솔숲 갈래길. 띠띠미 마을이 있어. 띠띠미 마을. 어, 천주교 순례길이랑 그 옆에 바로 불교 성지 순례길이 있네. 고구마. 고구마 2만원까지 사셔. 2만원. 아, 어디서 가져? 네, 요즘 배추 엄청 비싸다고. 어머니 이거 고사리예요? 얼마나예요? 하나 5,000원. 다들 그러더라. 근데 국산 고사리가 없다고. 초간때 나만 해. 나는 이런 소 보면 사고 싶어. 그렇게 이런 소씨나 이런 항아리 보면 그렇게 갖고 싶다.